그러니까 그 어떤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누가 와서. 그래서 그 메시아한테는 왕이라는 그 책임이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예언자로 오시면 안 돼요. 예언자들은 많이 왔었어요. 예, 예언자이면서 왕이 와줘야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그런 자격을 갖고 왔는데 안 됐죠. 안 됐는데 그때 그게 이제 어떻게 납득이 됐느냐. 초림 때는 인류를 속죄해주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의 제사함을 주려고 오신 거고, 성자가 방편으로 보이신 게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럼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죽음을 맞이하셨고 다시 부활을 하셨죠. 이 초림 때 되게 하신 중요한 사역으로 이제 꼽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는 안 해요. 초림 때 오셔서 했던 중요한 사역은 인간이 인자로서 오셔서 인간으로서 성자가 되신 거죠. 인간으로서 성자가 되는 거를 본인이 그 거룩해진 모습을 보여주신 것 자체가 인류 구원의 메시지예요. 왜냐? 인간으로 오셔서 성자가 되셨죠? 그리스도가 되셨죠?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모든 인간이 다 성자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즉 자기 몸을 십자가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의 예수님의 육신, 예, 썩어 죽을 이 썩을 몸이죠. 썩을 몸은 좀 이상하네. 썩어서 사라질 몸, 몸이 즉 이거 뭐냐?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죽음이 예정돼 있는 원죄에 의해서 죽음이 예정돼 있는 우리 몸을 이 육신을 못 박아 버리고 진리의 영이 부활체, 영적인 몸으로 몸을 갖추시고 다시 이제 그 온전한 영혼 육의 영적인 몸까지 갖춰서 온전한 영혼 육을 갖춘 이런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 그 전에 예수님은 다 이거 다 이루신 분인데 굳이 여기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셔도 원래 온전한 분이세요. 왜? 공식이 그래요. 십자가 처형할 때 제물로 쓸때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인간 중에 흠 없는 인간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흠 없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인간이 흠 없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길을 열었다는 걸로 이미 대속을 하신 거예요.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인류가 나왔어. 이게 대속이에요, 이미. 그럼 인류 한 명이 할수 있는 일은요? 모두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천국은 왔다. 세상이 뒤집어질 복음의 소식이 이거다 하고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부 제자들만 알아듣고 그 12사도도 다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게 목숨을 버렸죠. 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게 핵심입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 바쳐서 뭔 힘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성자는 성령 그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뜻을 따라 자기 순교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뜻을 따라 내 육신에 집착하지 않고 성령이 인류를 위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목숨마저 버렸다. 이게 공자님이 얘기하신 살신, 몸을 죽여가지고 성인, 사랑을 이루어라 하는 이거 논어에 나온 살신 성인을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저게 위대한 사역이에요. 왜냐, 살신 성인 자체가 뭐냐면요. 갑자기 사자성어로 막 외워두세요. 외우기 편하죠. 오늘 살신성인과 경천애인은 외워가세요. 하느님을 진짜로 공경하고 사랑해서 인류를 사랑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느님을 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뿌리이신 우주의 근원이신 하느님이 뭐라고 나한테 명령하냐면 인류를 사랑해라예요. 인류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생각해라.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최고의 사랑은 벗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거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류를 벗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의 동지인데 나의 동료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사랑이다. 즉, 자,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인류의 카르마를 풀어주셨다고요. 인류 중에 흠 없는 인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이게 이미 풀어준 건데, 자, 가실 때또 멋진 그 방편을 보여주고 가세요. 어떤 방편입니까?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가셨어요. 여기서 핵심은요,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 양심의 힘을 보셔야 돼요. 그게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류의 사랑입니다. 여기 이 그림이 이해되시면요, 기독교에서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너 믿어야 돼. 십일조 내야 돼. 이런 식 논리가 아니고요. 십일조만 내면 너는 막 살아도 구원받아. 왜?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거든. 이게 완전히 저급하게 써먹는 겁니다. 최고의 진리를 그 싼값에 정말 싼티나게 써먹는 거고요. 진짜 이 진리 핵심이고요.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바친 그런 사랑의 존재가 있었다. 그게 인류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인류를 멸망하시려고 해도요, 인류 중에 다른 인류를 위해 자기를 바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한 흠없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 때문에 인류가 삽니다. 인류는 희망이 있구나. 인류는 가능하네. 다 성자가 될 수 있겠네. 길을 한 명이 열어줬으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니까 요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전에 사도들의 입장이 많이 가미된 거고요. 사도들이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하나님 같잖아요, 이런 분은. 그런데 예수님의 육성만 가지고 추적하면 예수님은 간단해요. 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하신 인류를 위해 너를 내놔라 하는 그 사랑을 실천했다. 이걸 통해 인류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뭔지 보여줬을 뿐이다. 이게 예수님 육성으로 나온 자기 사명의 핵심입니다. 자기 사역에. 자기 사역과 자기 사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류들은 자꾸 하나님, 예수님한테 빨대 꽂을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까지 보장해주고 가셨나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전 예수님이 그 이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는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통해서 죄 많은, 즉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육신을 못 받고 영생 얻어라 이겁니다. 영생 얻어라. 그게 가능하다. 요 메시지를 이렇게 주려고 이런 그 이벤트를 여신 거죠. 십자가 사건. 그래서 그 예수님은 계속 의식하고 살아요. 내가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야 된다. 그게 내가 이번에 할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보여줌으로써, 즉 이 사건의 본질은 내가 벗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돼서 그 결과가 영생이라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아담의 저주로부터 풀려날 것이다. 요 메시지를 사실 지금 전달해 준 거예요.